이번 시간에는 벼슬 경자에 대해서, 벼슬 경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잡아내요. 이 글자는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글자를 파자풀이 해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죠. 자, 안쪽에 글자를 없애버리니까 토끼묘가 됩니다. 토끼묘가 맞죠? 토끼묘입니다. 그 다음 남은 글자가 흰백. 흰백. 비수, 비자입니다. 그러면 인수분해된 글자를 다시 합체하여 이 벼슬경에 맞는 것을 접근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흰백이니까 흰 토끼를 비수로 찔러 내부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뭐죠? 벼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? 벼슬의 위치를 가진 사람은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벼슬 경자입니다. 다시 한번 더 풀어 보겠습니다. 흰 토끼를 빗으로 찔러서 내부까지 확인하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벼슬길에 올라야 진실대로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벼슬 경이 되겠습니다. 투명성. 참조하면 됩니다. 이거는 밝힐 경, 벼슬 경, 밝힐 경. 그렇죠? 흰 토끼를 빗으로 찔러서 내부까지 확인하니까 속속들이 밝힌다는 뜻이겠죠. 벼슬 경, 밝힐 경.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이 글자는 속자고 이 글자도 속자입니다. 그 결과적으로 지금 설명한 글자는 뭐다라는 얘기죠? 정자라는 얘기입니다.